자, 오늘의 테크닉 시간입니다. 스케일. 굉장히 기본이 되는 테크닉이잖아요. 피아노 그렇죠. 칠 때. 저희도 예중 시험 볼때 스케일 시험이 있었잖아요. 스케일이 안 나오는 곡이 거의 없을 거의 정도로. 없죠. 그쵸. 너무 기본이 되는 테크닉이면서도 생각보다 잘안 풀리기도 하는 테크닉이 바로 스케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프로코피에프 이제 발췌해서 치는데 거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미스로 이거 한 3년 전이거든요. 쳤었는데 C 메이저 스케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완전 갭인 거예요. 그게 오프닝 곡으로 쳤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딱 치면서 와, 내가 30년 넘게 피아노 쳤는데 이 C 메이저 스케일을 성공을 못 하는구나. 무대에서. 방심할 수 없는 너무 기본이 되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죠. 은근히.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일이 네. 곡마다 항상 나오잖아요. 네. 이 곡에서 원하는 테크닉을 쳐야 되는 거죠. 예를 네. 들면은 스케일이 그냥 온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관음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아, 네. 검은 것만이 섞여서 나올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고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뭉치는 경우가 있고, 음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음이 튀어나오거나. 내가 지금 음이 빠지는지 뭐 아, 뭉치는지 네. 그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항상 스케일. 하시는 말씀이지만, 일단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자. 스케일이 그렇죠. 안될 때.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C 메이저 스케일을 했을 때 네. 뭐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요이가 안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뭐 1번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정하지 않게 딱 나네요, 소리가. 네.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전형적인 실수네요. 그쵸. 그렇죠, 1번이 그렇죠. 크게 나는. 그런 나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아, 근데 이제 네. 스케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 길이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16분음표가 이렇게 나온다. 리듬은 똑같아. 근데 내가 손가락 번호가 다 바뀌잖아요.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이 다섯 손가락이 균일하게 날수 있도록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다 다른 길이를 가진 다섯 개의 손가락이지만 소리는 같은 균일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균일한 네. 리듬. 아, 균일한 리듬과 그죠. 균일한 톤. 알겠습니다. 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센도이고 디크레센도 뭐 상황에 따라 네, 아, 다르겠지만 리듬은 균일해야 되고 뭐 소리가 빠지거나 뭐 튀어나오지 않게 친다는 전제하에 내 손가락이 1, 2, 3번은 괜찮아. 근데 4번, 5번이 약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이게 1번으로 바꿀 때 바꾸는 게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뭐 리듬이 빠지거나 액센트가 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끊어지거나. 예. 그쵸, 그래서 소리에서 표가 나거나 혹은 리듬에서 조금 아, 그렇죠. 흔들거리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다섯 손가락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균일하게 낸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죠.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걸 연습하면 좋은가요? 붙점도 있고 스타카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쳤을 때 보통 요이가 많이 약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따로 이런 식으로 1, 2번보다 3, 4, 5가 좀 그냥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연말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학생들이 칠때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요. 무너져요. 4번에서. 아, 네. 아, 많이 본것 같아요. 또 이렇게 손 모양도 같이 무너져. 이렇게. 같이 무너지고 얘네가 이렇게 붙어. 독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3, 4를 느리게 붙어. 그렇지. 지금 선생님 손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치는데도 팔이라든지 손목 같은 데 움직임은 없거든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게 같이 아, 이렇게 그렇죠. 하려다 보니까 이걸 같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베이직한데 스케일을 칠때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을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들었다 내려갔다 들었다 내려갔다. 엄지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애들의 엄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딱 균일하게 아까 말했듯이 같은 위치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요 손목은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힘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아, 네. 힘을 줘야지만 이 모양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힘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우리가 힘을 빼고 정말 힘을 빼고 딱 봤을 때 나오는 손 모양이 그렇죠. 이 모양. 여기가 올라오죠. 네. 그래서 힘을 여기다가 주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예 작동을 하기 어려워요. 내가 컨트롤을. 오, 그렇죠. 여기 힘껴 있으니까. 네, 네. 요 끝에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릴렉스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세. 이 자세. 그리고 스케일을 쭉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는 다 릴렉스가 돼서 손가락만 독립적으로 치는 게 중요하죠. 그 대신 손, 목과 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줬다가 자연스럽게 와줘야죠. 만약에 얘가 경직돼서 안 가면 이 모양이 되겠죠. 또 우리가 뭐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크닉에서 관절이 꺾이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밀한 그런 섬세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스케일인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3, 4, 5를 독립을 시키는 거. 그리고 1번이 계속 바뀔 때 그게 네. 티가 나지 않게. 네. 그 다음에 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1번은. 아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한다. 준비를 이렇게 칠 때 이미 1번이 들어갔어야 돼요. 미리 자리를 잡고. 1번이 치자마자 준비를 해줘야 네. 돼요. 계속.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하면 액센트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받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움직여서 점프해서 치니까 네. 액센트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은 건반이랑 섞여서 나올 때 뭐 아. 예를 들면은 뭐 즉흥곡 같은 경우에는 네. 검은 건반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치고 나와서 치고 이런 게 없도록 얘는 계속 이 유지를 해주고 손가락만으로 독립을 아, 시켜서 자주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동에 있어서 가성비 최대한 이동의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가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치기가 그렇죠. 뭐 스케일의 올바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10의 8을 칠 때도 네. 엄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칠 때 바로 이렇게 잡는 거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스케일의 모양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거에 대한 핑거링을 좋은 핑거링을 찾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엉뚱하게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가장 먼저 네.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것인가, 뭐 뭉치는가, 아니면 네. 모는가, 뭐 음이 빠지는가 그거를 일단 안 다음에 연습을 네. 들어가셔야지 무작정 스케일하고 같은 연습 방법만 쓰는 거는 시간, 바로죠. 시간 낭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상행할 때가 있고 네. 하행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뭐 테크닉적으로 다른가. 어쩔 때는 상행했다 하행하기도 하고 그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죠? 하행, 상행, 하행 뭐 이럴 때. 하행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엄지 다음 음인 거예요. 아, 엄지 다음 음. 네, 네. 네. 엄지 다음 음이 뭐 네. 튀어나오거나 네. 그러면 리듬이 흔들거리거나 그래서 스케일을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듬이에요. 리듬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선율이 나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뭐 검은 건반이 껴있거나 이렇게 뭐 음이 붙어있거나 뭐 그런 어려운 경우라도 네. 16분음표로 계속 이어지는 스케일이면 16분음표 리듬이 계속 균일하게 가야 되고 네. 아 그리고 어떤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때는 아까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3개씩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게 있고 네. 보통 가장 많은 건 4개씩이죠. 그렇죠.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뭐 8분의 6 같은 경우는 6개씩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응. 그걸 맞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치려고 하면 이제 그렇죠. 무너지거나 뭐 빨라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리듬에 맞게 네. 내 손가락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뭐 네. 엄지로 바뀌든 뭐 3, 4, 5번을 쓰든 네. 리듬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돼요. 아 리듬을 먼저 생각해라. 네. 어떤 네. 리듬으로 가는지. 네. 그랬을 때 그 리듬을 내가 맞출 때 3, 4, 5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스케일 치다가.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예민하게 나의 문제를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중학교 때 선생님 그거 네. 해봤어요? 뭐. 저희가 중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놔요. 이게 이렇게 놔요. 이렇게. 3번을. 3번이 어. 이게 구부려. 어. 그럼 이게 직각이 돼. 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되게 평평한 데 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 들어라
아, 그래. 들어, 2번 들어, 5번 들어. 4번 근데 안 들리잖아. 4번이 잘안 들리는 경우. 잘 들린다. 저는 이제 이게 독립이 돼 연습했어요? 있으니까 이게 나안 돼. 5번하고 4번. 전혀 안 돼. 이게 이것도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 근데 중요한 건요 3번이 90도가 딱 돼야 돼요. 이게 90도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엄지 대두 번째 다 되지. 들어봐. 4번은 안 돼. 그다음에 5번 들어봐. 근데 다 붙이고 아, 기억나. 이거였어, 나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다 붙여서 4번을 뗄수 있는가. 이게 4번. 오, 잘 떼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독립을 키우는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스케일의 가장 큰 문제는 3, 4, 5. 그거를 조금 내가 명심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치다가 3, 4, 5에서 무너지거나 안될 경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손가락 자체가 약한 손가락이니까, 그거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독립시켜야 통해서. 돼요. 예. 그럼 저처럼 평생 쳤는데 4번이 안 뜨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늦은 것 같은데, 이미. 근데 아까 우리 엄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다 중요한 거잖아. 1번도 중요해. 3, 4, 5 중요해. 그렇죠. 다 중요한 거네. 예. 결국에는 손가락 5개를 동등하게 다 독립을 시킬 수 있느냐.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얘랑 얘는 뭐한 내가 100% 독립을 시킬 수 있는데 얘랑 얘랑 한 10%야. 그럼 얘를 빨리 100%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들 좋은 스케일로 우리 스케일 뭉개지 말자. 화이팅!